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이른 아침, 삼남매가 상쾌한 마음으로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야, 근데 야, 이거 뭐, 야, 끝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바다 아니야? 그러니까 바다 같죠. 맞아. 여기가 삼기 저수지라고 하는 곳이래요. 삼기? 아. 삼귀가 달렸다는 거야? 귀가 아니라 기기. 수빈이기. 이기. 삼기. 삼기. 무슨 기를 삼기. 야, 삼기가 괜히 웃겨 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생일! 아니, 안개가 말이야. 네. 우리 삼남매를 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야,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운치 있지 않아요? 아까 근데 어떤 마을이에요, 여기? 아, 여기가요? 네. 증평군 윤리라는 곳이에요. 윤리? 네. 아, 윤리? 가수 봐. 윤리는 들어봤어도 윤리는 처음인데. 율곡 선생님이 관계 없는 거고요. 아, 그건 아니고. 알았다. 밤자루 써가지고. 밤이 많은 동네.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밤유리. 밤나무가 많다. 아, 진짜? 아, 맞아. 증평 쪽은요. 밤나무가 많아. 그리고 밤이 유명하잖아요, 원래. 맞아요. 그럼 맞아. 밤율자가 막히다, 밤율자. 근데 야. 증평 와서 밥 먹은 적 한 번도 없는데? 아, 오늘 먹으면 되지. 아니, 그런데 언니 오빠. 네. 우리가 1박 2일 동안 지내야 되니까 말 소개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이장님 이렇게 뵙는 순간 밤 생각이 나가. 원래 여기서 밤율자 쓰는 게 맞아요. 옛날에 원래 밤이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밤나무가 많이 조림들 하면서 밤나무가 많이 없어졌어요. 야, 맞췄네. 그리고 고향 생각 벌써 4년 차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달라 보이네요. 예. 예. 아유, 많이 배웠습니다. 예. 아니, 근데 마을이 이렇게 생각보다 저수지가 지금 보면 저기 저 상기 저수지가 요거잖아요, 뒤에. 예. 여기. 그게 엄청 큰 건데 이거 비율을 이렇게 보면 마을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아요. 원래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예. 저수지 위로는 다 윤리거든요. 어마어마하네. 근데 뭐 되게 많네요. 뭐 휴양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구름다리도 있고, 굉장히 뭐가 볼 데가 많아요. 아, 많죠. 여기는 휴양촌도 있고, 김득신 묘가 있고요. 자구산 천문대도 있고, 군인들 군사 체험하는 식으로. 병영 체험.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 이번 1박 2일은 말이에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맞아. 그죠? 예. 한번 왔으면 동네를 가서 자세히 보면 저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한번 할 때만 하면서 동네 한번 들리시면 어떨까요? 그럼 얼른 좀 데려가주세요. 얼른 데려가주세요. 아니, 근데 이장님 진짜 왜 그러세요? 근데 왜 수빈이만 보세요? 아유. 저도 좀 보고, 언니도 좀 봐야지. 아유, 그치. 내가 눈이 밑쪽에 달려, 밑쪽에 달렸으면 다 할 건데, 이렇게 한쪽에 밖에 안 달려서 그래. 미안해요. 나날이 운치가 더해지는 계절. 고향 삼남매가 찾은 곳은 소문난 휴양마을인 증평군 윤리, 밤티 마을입니다. 아니, 마을 좀 봐봐. 풍차도 있고, 바람개비도 있고, 동화책에 나오는 마을 같아요. 맞아요. 마을 전체가 공원이네요? 그러니까. 야, 그럼. 아니, 그럼 이게 공원 전에는 여기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막 그랬던 자리 아니에요, 여기? 아, 옛날에는 여기가 다 농사 짓고 밭에 파던 자리죠. 근데 우리가 지금 동화 마을에 와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동화서 주인공들. 아니, 아빠 언니 이거 조형물 봐요, 조형물. 무슨 성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오빠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장님 일로 오세요. 우리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아, 근데 꼭 내가 찍어야 되는 거? 오빠. 아, 참. 다음에 오빠 혼자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아, 좋아요. 아, 나도 한번 찍어. 오빠 찍어드릴게요. 가셔. 응. 오빠, 가서 혼자 드셔. 저. 자, 혼자 드셔. 아, 같이. 같이. 이렇게 인장이 이렇게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근데 날씨가 정말. 아니 단풍 봐, 단풍 봐. 아, 그렇죠.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색이? 진짜. 그러니까. 이장님 근데 그게 되게 마을에 간 같이 생겼는데. 아, 이게 원래 마을 회관이에요. 마을 회관이라고 하면서 마을 뭐 해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고 회 같은 거 있을 때는 하고. 식당을 좀 쉬고서 회하고. 지금도 이거를 마을 회관으로 쓰면서도 식당으로 활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야, 완전 이 마을은 말이에요. 네. 모든 거를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렇게 쓰시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도 배고프면 전증 붙여라. 야, 회의를 하다가 야 두김치 하나 가져와. 두김치 하나. 맞아. 근데 이장님 미쳤네. 어르신들은 지금 그러면 마을회관이 식당이니까는 어디서 모여서 주로 말씀하시고? 아 이게 지금 마을회관 있고요.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어요. 아 우리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인사 좀 드려야 되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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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딱 자리 앉아서 내 어머님들이 점점 다리가 다 펴지셨어. 다 펴지셨어. 다 펴지신 거야. 다리가 위에 계실 때는 어디 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게 계시고 어머님 눈과 다 펴지셨어. 그만큼 일을 너무 많이들 하셔가지고 이 무릎이니 많이 흔히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수술하시고 이러시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그 흔적이야 흔적. 아이고 맞아. 아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니 우리들 온다 그래서 이쁘게 화장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신을 그냥 해버리셨어?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셨어 문신을? 멋쟁이세요 멋쟁이. 네, 아니 눈썹이 어쩜 이렇게 이쁘게 흰식으로 하셨네. 오빠 여기 섭섭해하는 어머니 계세요. 왜냐면 오늘 예쁘게 분도 칠하셨거든요. 어머니도 봐주셔야지. 아니 어머니 아이고 그 눈썹이 이렇게 보니까 예쁘겠죠? 예쁘게 하고 이쁘시네. 나이 제일 많은데 뭘 어? 그럼요? 몇 학년 몇 반이신데? 8학년 5반. 8학년 5반. 아이고 근데 허리가 어쩜 이렇게 꼿꼿하셔. 진짜 꼿꼿하시네. 너무 오래 살잖아. 아이고 8학년 5반이면 한창이죠. 약사시세요. 맞아요. 그러게. 아 근데 저는요 네. 우리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식당을 마을회관인데 식당을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다 하셨... 끝났죠. 어떻게 어머님들이 우리가 두고 그런 거 해서 다 밑에 하고서 작년부터 못 하는 게 왜 왜 아니 근데 왜 끝나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다리 수술했잖아 작년에. 아 어머님들이 이걸 하시다가 다들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힘이 딸리시니까 힘이 딸려서 아이고 물려주셨구나.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물려주신 거야? 문 회장님한테. 아이고 그러셨구나. 나무도 고목이 되면 새도 안 온디야. 나무가 고물이 돼. 아 고목이 되면 그렇게 늙었으니까 식당에 노인네들만 밥을 먹으라니까 손님이 간혹 가면 겁나가지고 아 진짜 아유 이리 가자 아이고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끝난 겨. 아니 엄마들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 마음이 찡찡하네 그런 네. 말씀을 듣니까 어떤 손님은 옛날에 엄마 손맛이라고 하고 맛있게 드시는 사람 네, 있는데 또 좀 저기 한 사람들은 또 거기서 가장하고 좀 저기 늙은이가 갖다 주니까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가만히 앉아서 먹기가 미안하잖아요 손님들. 미안하다고. 아, 손님들이 그렇게 손님이. 그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갖다 주시는 게 그냥 편하게 먹기가 불편하다. 야, 약 바르긴 했죠. 근데 늙었어. 너 약 바르긴 했어. 이거 그렇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여기가 이제 공원화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그럼 주로 무슨 어떤 농사를 짓고 담배 농사였어. 밭이었어. 이제 논. 아 여기 논하고 밭.
그러니까 논농사 짓고 이제 밭에 해먹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제 시방은 다 저렇게 돼버리니까 흔적이 없고서는 그냥 그런 거 다 움짜리고 공원 되니까 우리는 청춘은 다 늙어갖고 뭐 완전 허당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 가슴이 좀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 저절로 쭉 펴지셔가지고 네.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좀 그래도 일 덜 했잖아. 그래요. 몸 맛이 그냥 있으니까 그거 묶을 수가 없으니까 다 농사를 지니까 우리가 쫓아다니면 다 해야지 어떡해. 진짜 그러네. 젊어서 이 공원화가 한 30년 전에만 이렇게 됐으면 이 고생도 안 하시고 아이고 그렇지 이쁘게 아니 예쁘게 이미 예쁜 거 봐. 그래. 아유 어쩌면 이렇게 진짜 이미 농사도 안 짓고 일을 안 해도 예쁜 거 그래서 야 제일 막내 제일 막내 막내 그래도 다리는 아프디야. 그러니까 어머님 아까 이거 다리 피시는데 우리 이거 있는데 더 아프다고 다리가 들어먹었어. 마지막 제일 막내라도 고생을 더 많이 해서 어려운 그림인가 그림인가 재미있어 재미있어 모여가지고서는 날마다 모여서 재미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고 아니 근데 아버님들은 다 어디 계셔? 뭘로 왔어? 늙었다고 안 나오네. 아니 산이로 이렇게 돈벌러 갔다. 산에 가시고 돈벌러 가시고 안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돈벌러 얼로 돈벌러 가셨어? 산으로. 산으로? 아이고 아, 어떤 산으로? 돈벌러 가고 이 할머니만 산에 좋은 갔어. 산으로? 양지 맑은 그 산으로? 아이고 그러셨구나. 산에 가서 뭐 하시는데? 뭐 캐시는데? 여행 댕기지 뭐야. 요새 친구들에 기도하세요. 하늘 나라에서 일어나게. 그러게요? 하늘 나라에서. 제가 정기 할아버지도. 많이 그래서, 아이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나는 진짜 산에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뭐 하러 가셨냐고. 아니 뭐 말이 하는 거 보다. 나무 한 입머리야. 시골이 옆에. 어디 다녀오시려고? 불러. 왜? 아, 너무 뜨거워서. 아니, 말씀을 하시지. 다리 아프신데, 우리는 시키지. 아니, 산으로 당기는 거 구경시키라. 젊은 아우가 시켰어. 가서 불끄라고를 시켰어, 불끄라고. 아, 서서. 젊은이가 돈 안 하고, 언니를 시켰네. 막내가 언니를 시켰어. 아니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적잖아. 나는 앞으로 많잖아. 젊은 언니를 시킬 걸 그랬네. 그 저희 시켜줘. 얼른 일어나지. 날라갔다 오죠. 우리 어머님들도 마을 자랑 얘기를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치 잘하는 사람. 그럼 누가 또 가서 봐. 우리 내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제일 나이가 어린 막내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윤리 자랑. 자랑 뭐 여기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 시골 마을에서는 여기가 그래도 여기 체험 마을이 있고 이렇게 공원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저는 높은 데서 보면 이 마을이 깨끗하고 좋게 보여요. 그래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은 아우 좋은 데 산디야. 그러면 집 나는 거 없느냐. 손님들마다 가끔씩 집이 어디 있어? 땅도 없고. 아시방 밤도 몇 마디 땅 따고. 아 밤도 따고. 많이 나고. 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나. 나 이제 다주사가 없어. 떨어져가. 인심 좋고. 인심 좋고. 아들네 인물 다 잘라. 자식들. 아들네들 인물이 다 잘라. 인물이야. 이 정도 되다. 아유 그럼 거기다 대요. 거기다 야구야. 아이고. 결국엔 본인 잘하셨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마을 자랑도 들었으니까 야 수민아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 더 하고 가야죠. 네,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그럼 막내가 신청할게요. 노래 좀 하지. 누구? 김성민이 노래. 김성민이? 응. 김성민이 노래. 김성민이가 누구요? 김성아. 김성아. 아, 묻지 마세요. 아이고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가는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그놈의 숫자가 따라오네. 숫자가 따라와. 같이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아마 보고 왔는데 밥도 푸고 손님 오면 손님 받고 손님 받고 응. 돈도 받고 돈도 받고 이걸 해야지. 돈 받고 주머니에 넣고 안 나가고 안 되지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고 자 이거부터 아이 뭐 다차고차 이렇게 일을 시키죠 밥값 해야지 밥을 주고 아 그렇죠 그건 그렇죠 어딨어? 제가 먹는 양은 한 요 정도거든요 아 눌러품 맛없어 아 요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면 좀 비싼데 요새? 그럼 제가 먹는 양이 아니고 손님 양으로 손님 양으로 요 정도 어때요? 너무 박하다 너무 박해요 또 요거는? 자 한 요 정도 아프지 쉬운 게 아니야 그러네요 다 노하우가 있네 요 정도 근데 밥에서 좀 탄내가 나네요 따뜻해서 태웠어 진짜 탄내가 따뜻해서 태웠어 탄내가 좀 나 아유 근데 노릇노릇해야 더 맛있어 아 너무 재밌으시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 모르긴 몰라도 언니 손맛이 좀 뛰어나신가 봐 응? 언니를 여기 책임자로 두신 거 보면 아니 내가 제일 젊거든 그런 거야 단지 젊어서? 그럼 근데 뭐 하나 맡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응. 분야이잖아. 그죠? 제가 짬밥이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고향 생각. 어떻게 선출되시게요, 분야회장님으로? 분야회장? 응. 그냥 떠밀려서 했지. 가장 막내라서? 그럼. 좋아요. 뭐,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그죠? 자, 손님 오셔요? 어, 오신다, 오신다. 빨리, 빨리. 어서오세요. 네, 네. 아버님, 오늘 잘 오신겨. 오늘은 특별 서비스로 물도 이렇게 따라드리고. 아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식구 왔을 때는 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만 특별히. 네, 어떤 거 주문하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현장에 네. 다리 공사 현장에 맞춰놨어요. 어, 밥을 맞춰놓으셨어? 이거 자주 오세요? 야. 여기 맛이 어떻길래? 여기? 여기밖에 갈 데가 없어요. 아니 맛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으시죠? 옛날부터 맛있어요 여기.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예. 저희 고향생활 프로그램에서 아. 오늘 1일 알바 나왔어요. 아. 그러면 밥을 같이 먹어야 되겠네. 아니지 아니지. 알바생을 밥을 먹여야지 아줌마. 저희가 오늘 특별히 더 많이 드릴 테니까 어, 맛있게 잡수고 가세요. 그래. 예. 맛있는 된장찌개 나갑니다. 물 여기 있습니다. 물. 오늘 좋은 점은 우리 이렇게 이쁜 아리따운 아가씨가 물을 직접 따라드려요. 아유, 딸 보는 것 같아. 딸이 지금. 따님이 이렇게 예뻐요? 어? 따님이 이렇게 예뻐요? 아, 정수가 되시죠? 아, 되시죠? 주문 받고. 고향 마을에서 식당 일하는 건 처음이지만, 야, 보안씨 야무지게 잘하는데요? 손님들 식사하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모양입니다.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밥 좀 더 드릴까요? 아이고 많이 드셨어요. 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싹 비워주시니까 조금 기분이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근데 어째 병철이는 맞아. 아 병철 오빠가 오늘 병철 오빠 고추 따러 가시오. 고추 이 식당에서 음식하는 고추가 필요하잖아요. 고추 따러 가시오. 그러니까 어제 아가씨 혼자만 있어. 병철이가 있어. 또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병철 오빠 지금 고추 따러 가시오. 네. 응. 따라. 둘이 셋이잖아요. 어디요? 여기요? 고추? 여기요. 여기. 아. 저기 안 네. 뽑아놓은 데 가서 따뜻해. 네. 애기 고추 좀 따게. 애기 고추. 애기 고추. 네. 야. 아니 어머니. 근데 네. 이거. 애기 고추는 어떤 걸 따야 되는 거야, 애기 고추? 요런 얼마나 거, 요런 거, 요런 거. 어떤, 요런 거예요? 예, 요런 거. 아, 요만한 거. 아, 그런 거. 아니, 근데 왜 애기 고추 따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가루를 묻혀가지고. 예. 네. 쪄서 말려가지고. 예. 네.
거기다가 말려가지고 이제 기름에 튀겨서 네. 거기다가 소금 좀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삭바삭한 게 맛있어요. 아, 이게 조그만 먹으면 피자 같은 게 이거예요? 네, 맛있어요. 어머니 생으로도 먹어도 되죠? 그렇죠. 생으로 먹어도 되죠. 아, 이건 약이 안 올라 있으니까. 안 매우니까. 이런 거 이거 괜찮다. 이 소리가. 야, 달다. 안 맵지. 그냥 달아, 달아. 본적으로 해볼까요? 너 좀 나눠 먹어봐. 나야? 하나 안 매워, 진짜. 그냥 달아, 달아. 그치? 맛있지? 진짜 오이고추 먹는 맛이다. 아삭이 고추 같은 아삭아삭하고 진짜 맛있네. 맛있네. 와, 이게 애기 고추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네. 이런 것도. 애기 고추는 언제든 나긴 나는데 예, 예, 예. 빨리 따는구나. 그렇지. 그쵸? 안 따지 이제 애 끼느냐고 빨간 고추 딸라고. 독을 넣으면 이제 독을 딸라고. 독을 넣으면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요새 따는 게 이제 요새. 요새. 설이 오면 이게 절단 나잖아. 지금 그러면 서리가 지금 안 내린 거예요, 아직? 앉아 안 왔어요. 뒷내기가 안 왔어. 뒷내기 오면 이거 톡 삶아져. 고추가. 이 고추 자체가? 이 고추 나무도 팍 죽고. 아, 그 서리가 참 희한한 거예요. 수빈아. 네. 좀 딸만 하냐? 네. 여름에 따는 것보단 편하지? 훨씬 편해요. 그치? 아, 여름에 훨씬 진짜 편하지.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워.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정말. 사계절이 가을만 같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가을에는 진짜 일할만 해. 일할만 하죠. 사시 사철 고향마을에서 일하며 고생 꽤나 했던 삼남매. 매년 가을거지에 손을 보탤 때면 내가 지은 농사인 양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오죽할까요? 1년 농사 지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인 1개라 무한의 품이 안에 못 들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잘하고 있어? 우리 병찬 오셨구나. 여보라. 아버지, 오빠 빨리 와보셔. 야, 우리 아버님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고 말고요, 오빠. 그래. 진짜 오빠 잘 오셨어. 우리 아버님이 병찬 오빠 개다리춤 한번 보겠다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맛있게 드시고, 아이고, 맛있다. 아버님이 식사 천천히 하셨어. 좀 이따 병철 오빠, 오빠 보겠다고. 오빠 보겠다고. 착각하더라, 내 땀도 안 나왔지. 그죠? 땀이 왜 안 나네요? 아니요, 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놔가지고 땀을 그때 다 미리 다 흘려놨어요. 네. 우리 고향인데 네. 오빠 재미 나오게 잘 좀 해줘.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가수마, 우리 김보은이 어떻게 서빙 잘 했습니까? 어떻게? 텔레비 보는 것보다 실물 보니까 더 예쁘고. 아버님, 병철 오빠하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병철 오빠하고 우리 수빈이 보니까 어떠세요? 아우, 기분 좋지, 지금 진짜로 보니까. 아이고. 네, 가만있어 봐. 수빈이도 이쪽으로 와. 수빈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봐. 보니까 수빈이도 이쪽으로 와야지 제대로 아버지가 제대로 보시는 거 같아. 아버지 제대로 보셔봐. 제대로. 자, 우리가 막내. 야, 우리가 고향 생각 한번 하자. 네. 고향 생각! 아니, 그나저나. 그래. 우리도 배고프다 이제. 그래? 배고파요? 배고파? 그러면 그래, 앉으셔. 어디 드릴게. 그럼 어디 앉아? 일단 편안해 앉으셔. 안쪽에 가실래? 안쪽에? 어디 안쪽에? 그래, 편하게. 열심히 일한 삼남매도 숟가락 젓가락 들고 자리 잡았습니다. 뒷산과 앞마당 텃밭에서 수확한 유기농 농산물로 웬만한 식자재를 충당한다는 마을회관 식당. 갓 지은 밥은 기본. 직접 만든 갖가지 반찬이며 손맛 가득 담긴 된장찌개까지 낯설지 않아 더 맛있는 시골 밥상이 삼남매를 웃게 합니다. 둘 다
일단 진짜 이 느낌이 뭔가 흙 돌담이잖아요. 옛날 느낌이 확 나네. 아늑함과 느낌이 네. 뭐가 있지. 네. 여기도 그렇지, 여기도 그렇지, 여기도 그렇지. 돌담이 다 이렇게. 와. 아. 건수, 야, 이 집 같은데? 어. 따뜻한 볕 아래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펼쳐졌네요. 삼남매도 반갑게 반겨주셨습니다. 저 여기다 보니까 뭐 마을이 쫙 보이고 아유 저기 보세요 그림같이 저 풍차 돌아가지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옛날에는 네. 미터에 네. 수라부집 조그맣게 있어서 아 여기에 웬이한 파티들 우리 아들이 청주 도청에 공부를 네. 하다가 네. 명예 퇴직을 했고 우리 집 져주려고 이노인네가 일을 못해야 이렇게 빚을 부리고 어, 일을 왜 못하셨어? 아니 일을 저 이제 기도 먹고 네. 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일을 잘 안 해야 그러니까는 일거리는 많지 늙은이가 일할 때를 말이야 그래 농사일이 못하지 왜 아 농사일은 많은데 아무리가 이제 힘이 딸리시니까 아, 네. 아드님이 이제 퇴직하고 들어오셨구나 퇴직을 들어와서 네. 이 우리 집을 지어주고 주인 안 돼 처음부터 살아 야 처음부터 출퇴근을 해야 어이구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집을 이렇게 이쁘게 지어주셨어. 어, 아들이요. 큰 아들이. 엄청 잘했죠. 두 분은 어떻게 네. 이 마을에 사시게 되신 거예요? 이 양반은 군인이었고 네. 나는 이제 처녀인데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이 위에 동네를 오셨다가 가다가 저 아래 학교 앞에 그 저 휴양촌 앞에 네. 집이 있는데 울다리에다가 콩을 심어놨더랴. 그래 우리 엄니가 콩 따가오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독에 따니까 왜 나무 콩을 따느냐고 들어오라더랴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그래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들 앉았다가 아들 뭐 얼마 돈이냐 어쩌느냐 하다가 그러지 그럼 우리 이제 사돈을 하자고 그게 그지 이제 오다가 다쳤어 오다가 다쳤어 2년이 되려니까 뭐. 아니 근데 그때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셨었어 그때? 그때 24. 아 24세. 24세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기 전에 휴가를 왔다가 초등물을 먹으러 갔어. 초등어에. 초등약수. 초등약수. 어머니가 너 좀 여기 잠깐 있어라 그래. 아이 왜요? 난 여기 처음 온 데거든. 저쪽에서 밥을 입고서는 둘이 산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 저기 보이느냐고 그래. 네. 아 그래 보인다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는 일로 와봐 날 따라 와봐 하네. 그래 원두방에 가서 앉았는데 그래 원두방에서 손 봤어 그게 손이요 이 대목 이거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지도 나는 모르고 누구지나고 그러니까 는 아이 그냥 가봐 그래 이 사람이 수건을 벗어놓고서 원두방에다 벗어놓고서는 저 강산만 쳐다보이고 나를 안 쳐다보더라고. 그래 나는 뭐야 그러나 그랬더니. 아, 그럼 이제 와서 있는 걸 내가 뭘 봐. 그렇지. 그래갖고. 그러고 왔는데 어머니가 얘 너 글로 장기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다짐을 받는겨. 바로. 아니 내가 아느냐고.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다 정해주는 대로 갔지. 지금 만약 은행으로서 시장을 안 갔거든. 우리는 귀한 게 그렇게 보고 났는데 군대를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표현지가 왔어. 이만저만 해서 글로 결혼을 할 테니까 몇 월 며칠 날 내일 와라. 원두막에서 잠깐 봤어. 근데 잠깐만 어땠어? 결혼하리라고 우린 생각도 안 했어. 했지나 그러니까 그거 첫눈에 처음 뵌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이렇게 그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에이 반했기는 뭐 반해야. 안 반했어? 아이.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때 심정. 편지를 받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얼굴이 보고 싶다는 거다. 다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야. 자 첫날 밤에 이렇게 잘 이렇게 첫날 밤이라는 게 얼마 아니라 방이 두 칸인데 손님들이 저기 잔치집이라고
뭐 이모들 짓고 뭐 식구들 많이 왔는데 계시지. 신랑 신부 사는 방에도 손님이 가득. 그래갖고 아래 옷방이요. 네. 아래 옷방에 내 사람이 고태 할 때가 있다. 아니 그럼 아래 방 안방 안방 옆에가 신혼부부 방 있고 아니에요. 근데 첫날방은 어떻게 첫날방은 내가 어떻게 했어? 자료를 놨어 뭘 놨어? 그럼 어떻게 했어? 제 옆에 이모들 누구들 쭉 가는데. 그럼 어떻게 섹시한 옆에 있는데 아예 그냥 닫어 그냥. 손을 잡으셨어요? 손을 잡았지, 손을. 그럼 첫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 손을 잡으니까 탁 캐더라고. 못 잡게?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슬하에 이제 내 자녀를 이렇게 드시고 아이고 그러면 딸 아들 셋에 딸 하나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아니 근데 제가요 사실은 듣자니 그 아버님이 일찍 그 저 6.25 때 참전하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예, 6.25 때 여기 뭐여 동란에 갔는 게 몇 군인을. 아니야, 전 내가 그 6.25 난리는 내가 얘기를 할게. 네네. 네. 아유, 그래. 사이 좋으신가 봐. 6.25 나서 이제 인민군이 내려왔잖아? 네. 학교를 못 다니니까 봐 학교 등록을 하러 갔어. 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간단하게야. 거기서 괜찮아, 쭉 해주셔.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인민군을 갔다 끌려갔잖아. 인민군을 끌려갔어. 처음에. 아니 어떻게 교문 밖을 나와가지고는. 구멍을 챙겨. 그래가지고 막 빠져나왔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셨어? 대단하시네. 그래가지고요. 하은에 집으로 왔더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방공호를 파고서는 이제 저 호를 만들어 주더라고. 그 끝에다가 낮으면은 이제 어머니가 밥을 몰래 이제 그거 갖다 주고서는 동네 사람들한테 모르게 하느라고. 걔 집이 있다 소리를 들으면 또 들어올 거 아니야. 인민군들이 피해 있다가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가신 이제 어떻게 해서 군대 가시고 군대를 갔는데 산편 올라갔는데 그냥 통화지 뛰어와서 이제 막 걔들이 뒷정상적으로 하는 겨. 근데 아군은 바글바글바글하게 그냥 배낭이고 뭐고 다 내비리고 사는 배무지로 뛰니 그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는 한숨이 나오는 게 통을 끄트려다가 손을 찔려가지고서는 피가 그냥 여기 뻘겋게 그랬는데 내일 궁금한 게 이제 더 앞으로. 아이고 그때 얘기하면 그래도 명이 찐이야. 얘기 그 얘기가 그거지 뭐나 명이 귀신. 아니 근데 아버님이 지금 이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그냥 쑥 흘러왔지만은 이게 사냐 죽느냐야. 그래서 종아로 나고 같이 뛰면서 또 맥골은 또 돌아가셨고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내 몸뚱이로 와서 이런 집에서 살게 됐어. 이 사람이 보따리 장사를 또 하는겨 먹고 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연명을 해서 이 동네에서 내가 아들 대학교를 보낸다니까 죄송을 봐. 그런 구조에서 무슨 대학 애들을 학교를 보내느냐고. 걔도 우리 둘은 그게 아니거든. 여하튼 배우는 거는 내버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죽을 먹고 살더라도 학교를 보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쭉 이게 듣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자식들도 잘 키웠어요. 그 고생해서 자식들도 너무 잘 키우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자식이 또 이렇게 이쁜 집을 다 가져갖고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사시게 이렇게 또 해주셨고 그럼 우리가 한 번쯤은요 아버지가 어머님에게 예?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할 테지 뭐 그걸 아니 그래도 얘기해. 고마운 표시를 좀 해야지 뭘 고마워 아 그래도 아버지가 나보고도 고맙다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하시다 어머님이 먼저 한번 아버님한테 그래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싶은 말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얘기 괜찮아요 아니, 안 해도 아버지 돼. 아니야 여보 고생도 많이 했고 뭐 했고 뭐 이래갖고 아이고, 참 사랑해 아니 그럼 사랑해 이래갖고 사랑 표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 그런 건 다 했네. 방향 있으시다. 아, 다 했네. 아버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님도 표현하는데. 어머님도 아버님한테. 그냥 아프지 말고 안 건강하게나. 이래야. 오래오래 사십시오. 아니 나는 아니야. 아니 그 한 번 해주셔. 아니야. 누구 되신 거예요? 야야야야.
계절마다 그에 맞는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는 자연. 삼남매도 자연 속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 윤리에 위치한 좌구산 휴양림을 찾았습니다. 와, 기, 좋다. 우리가 이게 느끼는 게 뭔가 지금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피톤치드. 아, 나오잖아. 피톤치드. 아, 피톤치. 피톤치드. 아, 피톤치드. 피톤치드. 해설사님, 저희가. 좋죠. 윤리마을 입구에서 그냥 지도로만 봤을 때는 사실 휴양림이 이 정도로 아름답고 좋을지 근사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길하며 나무들 하며 정말 쉬었다 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요 전국에서 탑이에요, 휴양림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이름이 바람소리 길인데 이 길이 전국에서 10위 안에 선정된 길이에요. 걷기 좋은데. 아, 걷기 좋은. 뭐 올레길 뭐 이런 거 등등등 해서 바람소리 길이 10위 안에. 이야. 우와. 저 이 소리 너무 좋아요. 낙엽 밟는 소리. 바스락. 바스락. 아, 웃지 있어요. 진짜 날씨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나무에 나무마다 이렇게 이름하고 꽃피는 시기 4월, 5월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서 되게 공부도 되네요. 보는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3번 나무. 4월에서 5월에 피고. 해설사님, 확실히 이 숲속 안에 들어오니까요 아팠던 눈도 진짜 번쩍 뜨이고 머리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치유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에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나를 치유시켜주는 자원이. 그쵸? 네, 이 햇살도 치유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지금 소리. 바람소리. 바람소리 길인데 바람소리 들어보세요. 좋죠. 좋아요. 아, 이 소리. 네, 이 소리.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뿜어내는 냄새, 그 향, 피톤치드. 피톤치드.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정신이 맑아지고 치유가 되는 거죠. 아, 맞아요. 편안해지죠. 되게 편안해졌어요. 저 지금 걸으면서 너무 편안해가지고 졸면서 왔다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자구산이잖아요. 네. 솔직히 저희는 자구산이 어떤지 모르거든요. 저희 자구산은 거북이가 앉아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구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앉을 자에 거북구. 거북구. 네. 야. 여기만 오면 힐링된다고 그래요. 맞아, 맞아. 머리도 이렇게 뭔가가 복잡했던 게 풀리는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시는 자구산을 들어오면 많은 분이 다 치유돼서 가시는 거야. 방금 전에 뭔가가 이렇게 편안하고 맑아진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이런 데서는 복식 호흡하면 또 제일 좋아요. 호흡! 명상!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숨을 마실 때 코로 마시고 배가 좀 나온다는 느낌. 뱉을 때는 배가 쑥 들어가는 거야. 네. 해볼게요. 네. 자,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뱉을 때는 내 몸속에 안 좋은 공기를 갖다 다 내뱉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깊게 길게 내뱉으면 더 좋아요. 예. 된장찌개 냄새가. 된장찌개. 진짜 무슨 내 영상하는데 식구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원래 들으시고 내쉬는 거예요, 그죠? 들숨 날숨. 너무 시끄러워. 들숨 날숨은 맞는데. 뱉을 때는 어떻게 뱉어요, 근데? 이렇게. 조용하게 뱉어요. 소리, 아니요. 아, 이 아니라.